지금 찍는 거야? 응. Let's go. 갈치 사러 갑니다. 갈치 조림 먹으려고. 갈치를 찍어. 갈치, 어? 무가 없네? 매콤 갈치밖에 없네? 해물이 없네? 두 개? 응, 두 개. 두 개면 되겠지? 두 개면 될 것 같은데. 배추를 삽니다. 또 뭐 사야 되나요? 또 뭘 사야 되죠? 이 큰 채랑이니 뭐 사야 되죠? 무서워? 집에 있어? 다? 어, 다 있어. 다 있어? 어, 나머지는 다 있어. 가자, 가자. 끝! 가자. 이거 팔고 있어. 이게 뭐야? 30% 세일이야. 뭐, 아니, 뭐냐, 이거? 그, 뭐야, 이거? 30% 세일. 이게 뭐야, 이게? 병증빠 여기서 뭐 해요? 순호. 대기리 언니. 순호. 대기리 언니야, 대기리 언니. 언녀나. 언녀나. 안녕하세요. 리시와 러쉬입니다. 오늘은 갈치조림을 준비했습니다. 갈치조림이랑
미역줄기 볶음, 그 다음에 갓김치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는 하가마시입니다. 오랜만에 찍어서 까먹었어. 잘 먹겠습니다. 먹자. 우와. 먹자. 아 이거 이렇게 그냥 젓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먹을까? 가져가서. 응. 같이 통통한 거 보소. 무. 맛있어? 당연 맛있다. 뭐 맛있다? 무에 양념이 엄청 잘 뱄다. 어우 매콤해. 매콤하다. 미역국을 먹고 싶었어. 잘 볶아졌어? 맛있어? 맛있어? 잘 볶아졌어. 응? 덜어달라. 아~ 잘 볶아졌네. 이거 제주산 갈치 였나? 이게? 아니 맞아? 그냥 국산, 굿산이라고 써있던데? 그래? 괜찮지? 잘했어. 이렇게 맛있다. 남 때문에. 갈치. 조림 진짜 잘하는 집 있는데 몇 번 먹으러 갔었거든? 응. 그거 진짜 맛있어. 그치? 그래도 갈치조림 하면 갈치조림 하면 나도 난 제주도. 제주도. 맞아, 그 왕갈치. 아니 나는 그 그런 맞아. 왕갈치 그런 거 그 그런 거 말고 모슬포항에 가면 옛날에 이 갈치조림 그 백종원 그런 그 옛날 한창 그때 막 탐대쳤나? 그런 데 나왔었던 데인가 아무튼 그 TV에 나왔던 데야. 거기가 엄청 유명하다고 해서 거기를 이제 오빠랑 가봤어? 남편이랑 찾아서 갔지. 근데 줄이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너무 길어서 사람이 많구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맛집이구나. 너무 배고파서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근처 그냥 다른 갈치집 들어가서 밥을 먹었어. 갈치조림집에서. 맛있어? 완전 맛있어. 진짜? 완전 맛있었어. 진짜 맛있게 먹었어. 사람 많이 없었어? 거기는 그냥 일반 식당이었는데 사람이 많이 없었어. 그래도 있긴 있지. 점심한테 좀 있었는데 줄 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없고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밥 먹는 그런 식당. 진짜? 약간 그런 느낌?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그래서 그 항상 갈 때는 갈 때마다 거기 가서 먹어 밥을. 이제? 제주도 가서 밥 먹을 때 갈치조림 먹으러 갈 때는 너무 맛있어. 나는 그때 그 대왕갈치 뭔지 알지? 제주도에 가면 대왕갈치 그 하나 거. 있잖아. 큰 거. 완전 거. 길게 놓고 먹는데. 그 2인 세트 알아. 시켜서 먹었었거든. 뭔지 알지? 그거 10만원, 11만원인가 12만원인가 그게 그래. 진짜? 그거 한번 먹는데? 근데 구이랑 잡아? 조림이랑 이렇게 다 나와? 길게. 근데 양이 너무 엄청 많아가지고 다 못 먹고 남기긴 했는데 거기도 진짜 맛있긴 하더라. 이렇게 나와. 이렇게 먹었더라. 아 이렇게.
그 거기서도 먹었었어.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다 다음 날인가 조금 일찍 가서 거기서 한번 먹어보자 해서 먹었는데 맛있긴 한데 나는 거기보다 거기가 더 맛있었어. 네, 그 처음에 그 그렇게 먹었던 데가 거기 갔던데. 그래서 거기 맨날 거기서 먹어. 밥이 너무 역시 갈치조림에는 무야 무. 양념이 잘 됐어. 진짜 잘 됐어. 위에 거는 무가 양념이 안 배가지고 약간 그랬는데 덜었어. 덜어놨지? 덜어놨죠. 너무 양념이 안 배서. 맛있다. 갓김치. 갓김치 엄청 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건. 너희 시아머님께서 담가주신 거잖아. 너무 맛있어 이거. 이 갓김치. 감자. 갈치조림 집에서 진짜 맨날 다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이것도 오랜만에 먹는 거. 맨날 뭐해 먹고 사는 거야. 맨날 오랜만에 먹어. 휴지랑 갖고 올게. 휴지 갖고 올게. 뭐 하고 살았어? 뭐 하고 살았어 일주일 동안? 너 만나서 아울렛 가. 그 어떤 팬분 만났어. 구독자 구독자님. 그분이 댓글에다가 남겼었잖아. 자기가 뉴욕에서 사는데 나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시흥 아울렛이라는 곳을 갔는데 우리를 우연히 만난 거잖아. 그 너무 신기했어. 맞아. 그쵸? 우리도 너무 신기했어. 그러니까. 근데 동네라서 너무 추리하게 화장도 안 하고. 맞아. 그냥 나갔는데. 애들 샌들 사러. 애들 샌들 사러 나갔는데 만나가지고 신기했어. 그치? 오픈인데 왜 바람이 불지? 무풍 아니야? 무풍 에어컨 아니야? 너무 더워. 오늘 같은 날 에어컨 안 틀면 죽어. 열사병 걸려 죽어. 밖에 나갔다가. 갈치는 맛있는데 참 발라먹기가. 나 지금 방금 그 말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진짜. 그렇지 않아? 너무 신 거 아니야? 나 미역국 거리. 이 갓김치랑 그 갈치랑 먹으니까 맛있다. 감자가 부서졌네.
파슬 발라서 진짜 밥 위에다가 얹어 먹어야 돼. 원래 갈치는 있잖아 언니. 응. 들고 이 뜯어 먹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그거야. 까시. 살 바를 거. 감자? 밥 이렇게 섞어 먹어야 돼. 섞어서 먹으면 맛있겠다. 비벼 먹어야 돼. 국물이랑 감자랑 무랑 해가지고 오. 진짜 대박 맛있어 이거. 와 대박. 밥 더 먹을래. 그러면 갈치 조림은 갈치보다 이 무랑 감자의 양념팬이 이게 맞아 더 맛있어. 아까 그 얘기 하다 말지 않았어? 뭔 얘기? 아 원래? 다 한 거 아니었어? 끝이야? 아니 너무 신기했다. 알아봐 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신기했어. 맞아. 너무 감사했어. 그리고 그치? 맞아. 너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막. 맞아. 잘 보고 있다고. 팬이라고 하셔가지고 원래 무만 넣으려고 그랬는데 감자도 넣기 잘했다. 오케이.
옆에서 소 맞지? 소유? 밥 더 먹을래? 안 먹어? 응? 안 먹어? 단물? 나 조금만 많이 말고 응 나도 봐봐 아, 너무 근데 갓김치 어머니 응. 너무 잘 담그셨어. 밥 다 먹을 거지? 응. 그거 파운다. 어, 왜 이렇게 좀 다이어트 중? 나름 관리 중. 아, 살 좀 빠졌어? 응? 무슨 소리야? 딱 봐도 하나도 안 빠져 보여. 더 쪘어. 집에 세상에 맛있는 거 왜 이렇게 많아? 양배추 토마토 먹는 다음에 하루 먹었어? 그날 하루 동안 그날 하루 먹었어. 배고파서 안 되겠더라. 그렇게 돼. 맞아. 원래 먹던 양이 있었어. 원래 한 이 배고픔 이 원래 다이어트 할 때 배고프잖아. 그 배고픈 걸 일주일을 참아야 되거든? 어. 그 일주일이 고비야.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은 무뎌져 점점. 뭔지 알지? 근데 그 일주일 못 참아가지고 먹게 되고 그런다니까? 아니야. 3일만 참아도 돼. 아, 그래? 난 일주일인데. 아, 그래? 3일이야? 나는. 어. 나 일주일 참아야 돼. 한 3일만 참아도 한 4일째부터는 괜찮아. 그 3일이 고비야. 나는 그 3일. 그래? 어. 그 딱 그 3일 동안만 참으면 되는데. 3시간이 고비. 3시간마다 하나 한 끼씩 먹어줘야 돼. 3시간이 고비. 모르고. 비식. 아 웃겨. 진짜 다 크네. 자를 걸. 어, 이 입에다가 밥 싸면 맛있겠다. 너랑 나 스타일이 진짜 다르다. 나는 다 젓가락으로 이렇게 발라먹고. 답답해 젓가락.
너는 근데 손을 이렇게 발라먹고 젓가락질이 탈이 너가 젓가락질 못해서 그래. 쉽게 부서져. 답답해. 성격이 급해서 그래. 탔어. 근데 그게 더 맛있는 거 알지? 그치? 탄맛. 아니었어. 좀 약간 눌렀다. 맛있는데? 이거였어. 감자. 괜찮네. 감자 맛있다. 감자. 나는 뭐가 더 맛있다. 난 더 맛있는 감자랑 물어볼게. 아니야. 아니, 뭐가 아니야. 이러면서 아니야 해서 다 가져가. 잘했으니까. 승모근이 발달해가지고. 되게 남성. 여기. 되게 남성미가 넘친다. 그렇지 않아? 아니. 얼굴이 남성미. 얼굴부터가 남성미야. 남성미 말고 남성미. 괜찮아. 이 생선은 생선만 먹어도 하나도 안 짜. 그러면 편집해. 편집 안 해? 나 넣을 거야. 댓글로 좀 그만하세요. 다 먹었다. 네. 아, 밖에 진짜 못 나가겠어. 와. 그치? 안 나가잖아, 언니. 아니, 쓰레기 버리러 나가. 그래? 아, 이도 데리러 나가. 36도야, 36도. 오늘 30도까지 올라간다 그랬어. 진짜? 아침에. 아침에 지우 데려다 주려고 9시도 안 돼서 나왔어. 8시에 40분? 그때도 31도였어. 숨 막혀. 맞아. 숨 막히는 더위야. 딱 언니 표현 잘했다. 진짜 숨 막히는 더위야. 시작.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끝! 되게 정사각형처럼 되게. 나? 어. 되게. 머리 묶어서 더 얼굴이. 되게 직각이다. 여기가 사탕인 것 같아. 그치? 아무것도 안 먹는데도 뭐 먹고 있어. 사탕 먹고 있냐? 되게, 여기 이렇게 생겼어. 아, 뭐 맨날 생긴 거 같고 좀 그만해. 맨날 뭐 닮았다. 뭐 닮았다. 대리석 닮았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